예, 저희 오봉산 체리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저희 오봉산 체리는 예, 이곳에 12년 전에 농업기술센터의 소개로 체리를 처음 심게 되었습니다. 체리를 수확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 너무 신기하세요. 예. 또 어떤 말을 해야 되나요? 아, 규모가 어떻게 되세요? 예, 규모는 저는 1000평 정도 농사를 짓고 있는데 현재 1000평 중에서 이 체리나무가 굉장히 참 예민하고 약해가지고 죽어가지고 계속해서 보식을 하면서 예, 현재 1000평 중에서 한 600평 정도만 수확한다고 할 수 있고 계속 나무만 그냥 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저희 체리는 요 동양계 그니까 그런 그 저기 애플 체리라고 하는 거와 지금 요 수입 요 터키나 요 미국에서 수입하는 요 두 가지 종류로 저희는 크게 구분할 수 있는데 저희 나무가 계속해서 죽다 보니까 품종은 한 10개 이상의 품종들이 제가 지금 심겨져 있는 상황입니다. 왜 나무가 계속 죽어요? 예. 이 나무가 굉장히 첫째는 이 배수 관계에도 굉장히 예민하고요. 그 다음에 체리가 많이 달리면 그 다음에 그냥 꽃 피다가도 죽고 열매 맺다도 죽고 계속 죽어요. 아, 예민하네요. 네, 그리고 나무를 너무 과하게 잘라도 나무를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주면 이 나무가 죽는 것 같아요. 수지가 나오고 또 영양분이 모자라도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물 빠지면 좋아야 되겠네요. 그렇죠. 처음에는 저도 여기가 이 산이라 이렇게 그냥 물빠짐이 좋아가지고 네. 그냥 평지에다 심었는데 계속해서 여기저기 죽어가지고 이 겨운기로다 이렇게 고를 내가지고 지금 이제 두둑을 만든 후에는 지금 덜 죽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밑에다가 그 저기 유공간 그 공사를 필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유공간 공사요. 네. 이거 뭐 새 피해가 많이 뭐 있는다 그랬는데 그건 예. 조류 피해는 어때요? 저희 새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기 지난해 농업기술센터에서 저기 조류 방지기라고 해서 예 그러니까 빗으로다가 그 방지시켜주는 거를 해줬는데 사실 까치하고 그 찍바구리 이런 것들은 좀 약간 좀 더러우는 것 같은데. 더러다가 뭐 지금은 뭐 그것들이 더 약아져가지고 그냥 나무 밑으로 다 막 돌아다니고 그러고요. 참새 피해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참새. 까치는요? 까치는 예 제가 그리고 공기총을 가지고 네. 한 10일 정도 제가 공기총 가지고 계속해서 수확하기 한 15일 전부터 이 까치와 이 찍바구리 그거와 싸움인데 그냥 한 10여일만 공기총 가지고 이렇게 뭐 올해도 세 마리를 잡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잡고 나면 그놈들이 오질 않더라고요. 무서우니까. 지금 이게 그 붉은색 체리 예. 요즘에 마트에 가면 요런 체리 나오더라고요. 까만 게 나오죠. 예. 근데 그거랑 같은 품종인가요? 미국 체리인가요? 저희 것도 이거 요 체리 품종이 비올라하고 네기라거든요. 근데 아마 그 12년 전에 그 제가 면목을 해서 심었을 때는 그때 그 미국이나 뭐 터키 그쪽에서 그 체리 그 면목의 그 적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트에 나오는 건 이제 수입 체리잖아요. 예. 지금 여기 있는 건 이제 국산 체리. 예. 여기서 다 생산이 되고 예. 뒤에 나무도 이제 체리가 주렁주렁 달렸는데 마트 거랑 비교해서 예. 맛은 어떤지? 아 맛은 네. 첫째는 맛도 뭐 저희 체리가 굉장히 뭐 맛도 있고 새콤달콤하기도 하고 식감도 좋은데요. 그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수입 체리는 이 방부제를 그러니까 수확을 해서 세척 라인을 통해서 방부제 라인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수입이 돼서 오지만 저희는 이 체리는 그렇죠, 바로 이렇게 저기 따르기 이렇게 바로 따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하루만 지내면 첫째는 꼭지가 말라서 상품성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틀 3일만 이 실온에 두게 되면 이 썩거나 상해입니다. 그래서 그거 차이 그러니까 그거 차이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식감이라든지 맛이 저희 체리를 사서 드신 분들은 재구매를 이렇게 많이 하시고 그러세요.
그러면 이제 주문을 받으시면은 예. 당일이나 전날 이제 수확한 걸로 이제 바로 이제 택배 예. 보내주시고 택배 받으면은 이걸 냉장 보관하면 괜찮은 거예요. 그건 어떻게 해요? 제가 이제 해본 경험으로는요. 저희도 이제 체리가 그 선물 전이요. 제가 체리를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심싸고 처음에 그래갖고 심은 건데 오래 보관하시고 싶으면 이제 빈채나 냉장고에 넣을 때 얼지 않는 온도에다가 약간 얼 것 같은 온도에는 약간 면포 같은 걸로 이렇게 좀 싸갖고 드시면 한 보름씩 둬도 그냥 이렇게 인원대로 꺼내 먹어도 너무 좋고 또 이제 요렇게 예. 요거는 지금 그건 뭔가요? 요거는 이제 체리 술이에요. 체리죽? 네, 체리죽인데 요거는 제가 올해 이제 물 붕구고 술을 붕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요거나 요거 같은 경우는 작년에 해서 1년 돼서 숙성된 거예요. 요거하고 요거는 아, 이 앞에 다 술이에요? 네, 다예요. 네, 그렇게 하고 요거는 애플 체리, 요 체리로 잼을 만드는 거예요. 네, 요거는 애플 체리로 저기 잼을 만드는 거고 요거는 이제 지금 수확하는 제가 이제 만드는 거 집에서 요거는 이제 워싱턴 체리 요걸로 잼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두 가지 잼도 가능하시고 액기스도 술도 가능하시고 액기스도 설탕 해갖고 저기 매실이나 이런 거보다 아주 설탕을 조금 넣어야 되더라고. 여기 거의 설탕이 조금밖에 안 들어갔는데도 달아요. 이 자체가 다르니까 그래서 설탕을 많이 안 넣는다는 이점 이렇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체리는 이제 1kg 단위로 이제 판매를 하죠. 네, 1kg 단위로. 그러면 지금 보면 두 가지 색상이 있는데 네. 그것도 따로 이제 선택해서 구매할 수 있나요? 예, 그렇죠. 근데요 이게 이제 수확 계절이 이게 같이 나오는 건 아니고 요거는 동양종인데 일본 개종인데 이미 끝났어요. 수확이 끝났는데 요 보여드리려고 몇 개 있는 거 제가 따서 했고요. 맛은 저게 더 맛있죠? 네, 이게 더 달콤하고 좀 부드럽고 식감이 고기와는 다르게 더 맛있는데 그럼 내년에 만약에 저거를 사고 싶다면 언제쯤 주문을 한 6월 5일에서부터 한 6월 15일 이전에 이게 다 완판이 돼요. 6월 초에 이제 초에 바로 이제 주문해야지 저런 체리를 이제 요거 이제 끝물이라 알이 좀 다른데 이거 알보다는 수입할 그 저기 처음에 딸 때는 요거보다 알이 좀 더 좋아요. 적색 체리는 언제까지 이제 수확을? 적색 체리는 지금 거의 지금 한 80% 정도 수확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평택 지역에도 평택의 체리가 32 농가가 체리 농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수확하고 있는 분들은 한 서너 농가에 불과하지 않고 거의 다 수확이 지금은 끝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주로 평택의 체리들은 이 애플 체리, 이 좌등 그 품종들이 지금 많이 심겨져 있습니다. 다른 분들 말고 사장님 이 빨간 체리는 언제까지 수확을 해서 판매를 하실 계획이신지? 언제부터? 저희 대개 보면 한 20일부터 수확에 들어가서 저희 한 작년에 보니까 한 7일 정도에 6월 말이면 6월 말이면 끝납니다. 만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빨리 주문해야 됩니다. 예, 그러시죠. 둘 중에 하나 해야지. 둘이 약간 더 6월 한 달 이렇게 네, 6월 한 달밖에 맛볼 수 없는 체리라고. 그래서 여기 이제 선물로 이렇게 키로에 저기 이제 두 가지로 분류를 했어요. 알이 좋고 큰 거는 25,000원. 보통 지금 이 사이즈가 20,000원짜리 사이즈. 그다음에 섞어서 딴 거.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섞어서 따서 이렇게 알을 아주 똑같이 거의 선별해서 요거는 25,000원. 그리고 이제 요거 선별하고 난 다음에 좀 이렇게 큰 거 작은 거 같이 막 이렇게 섞어 담아 갖고서는 20,000원 그렇게 판매하고. 전화번호 좀 다시 한번 좀 불러봐 주세요. 전화번호요. 전화번호는 010-3366-4698번입니다. 저희 안식구 전화번호는 010-5099-4698입니다. 택배를 하실 때는 그럼 요거 플라스틱 용기에 한번 담으시고 그 다음에 박스 저희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이스박스. 저희가 저기 요체로 아이스박스 요 상태로 네. 아이스박스에 그다음에 그 아이스팩을 넣어서 넣어서 그래서 예. 택배로다가 그러면 저 종이 박스인 경우에는 직접 예. 사는 경우에 선물. 예 선물용으로다가 원하시는 분은 요 네. 종이 박스로 또 구입해 수 있고 네네. 지난해는 요 종이 박스 상태로다가 네. 그 택배를 보내드렸어요. 근데 금년에는 이 택배가 이 문제가 생기고부터는 이 아이스 박스 아니고서는 택배를 안 보내주겠다고 그래가지고 네,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스 박스까지 해가지고 택배비까지 해서 얼마야? 아, 택배비는 저희가 3개 미만은 저희가 택배비를 4,000원씩 받고 있고요. 3개 이상은 저희가 택배비를 부담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포장비는 아예 안 받으시는 거네요. 네. 그렇죠. 한마디로 이제 아이스박스랑 아이스팩 예. 이거 안 받으시고 그냥 예. 택배비만. 예. 그러면 택배 해가지고 저 한 상자에 얼마씩 저기 책정이 되는 거죠? 아, 1kg에 2만 원. 그러니까 만약에 요거 하나만 사실 저 택배로 원하신다면 24,000원. 24,000원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아. 택배로. 그러니까 두 개도 2만 저기 44,000원. 44,000원. 판매하는 사이트는 없어요? 예? 판매하는 사이트. 판매. 예, 제가 지금 나이가 내년이면 제가 70이에요. 그래서 뭐 사이트나 뭐 이런 거 네이버 이런 거는 할 줄을 모르고 그래서 저도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감사하게도 솔바위 농원 우리 대표님께서 한 일주일 전에 저희 지난해 저희 체리를 사모님이 구입해 보시고 맛이 좋으셔가지고 저희 이 농원을 소개해 주셨어요. 그래서 금년에 저희도 이 지난해 부담 금년에 다른 농가들은 이 저온 피해 또 그다음에 열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한 뭐 70% 80%까지 피해를 본 농가가 있는데 저는 이 품종이 좀 늦은 품종을 심고 또 산 밑에 있다 보니까 그 저온 피해를 그렇게 받지 않고 그래서 저는 큰 피해 없이 이제 하고 있는데 솔바위 농원 사장님이 저도 판매를 고민하고 있을 때 도와주셔서 지금 정신없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솔바위. 앞으로 이제 없어서 못 하시는 거예요? 예. 아, 내년에는 아마 이제 진짜 예. 좀 일찍 해가지고 아마 체리 농장에 한 번에 그냥 왕창 나갈 수 있게끔 저희가요 우리 아저씨가 이게 보시다시피 참 순수해요. 그래갖고 저한테 맞아요. 판매를 다 미루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판매과장이라고 판매과장이라고 그래갖고 제가 이 판매에 엄청 부담을 갖고 있어요 솔직히. 그래서 이거 애플체리 나왔을 때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제 다 이제 판매를 했잖아요. 이제 빨간 체리 쏴갈 때 되니까 제가 되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걸 또 어디다 시집을 보내나 그랬는데 이게 올려주셔갖고 정말 그 혜택을 지금 많이 누리고 있어갖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 더 할 거예요. 이제. 저는 그래갖고 저 맨날 이 체리밭 그만두자고. 사실은 저희 집 바로 앞에 600평을 또 심었어요. 그래갖고 그게 올해부터는 첫 수확인데 그거는 피해를 너무 많이 입었어요. 열과 피해를. 그 이제 품종에 따라서 비하고 그 열과하고 이렇게 맞물리면 그냥 다 열과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수확을 못하다시피 해서 이것을 딸라고 가보면 다 터졌고 또 다 터졌고 이래갖고. 금년에 그래서 이상하게 비가 많이 와가지고 저희가 바닥에 비닐을 깔아가지고 열과를 조금이라도 방지하려고 비닐을 뭐 오늘도 비가 오고 매주 목금이면 비가 와가지고요 아주 그냥 피해가 그럼 비가 많이 오면 당도가 떨어져요? 당도도 좀 떨어지죠 계속 비가 오면 근데 당도가 문제가 아니고 진짜 체리가 다 터져요. 네. 저도 너무 많이 터져요. 저도 집에 좀 있는데 다 터졌어요. 그러면 2, 3일만 되면 다 그게 곰팡이 나서 서고 비가 와서 터지는 거예요? 어쨌든 네, 되게 오봉상 체리는 성공을 한 거네, 그죠? 네. 예. 네. 그러니까 비 뭐 얘가 벌어지고 나서 한 이틀 있으면 네. 네, 곰팡이 나기 시작해요. 네. 벌어지고 곰팡이 나기 전에는 먹어도 상관없는데 사실 판매는 못해요, 어차피. 네, 못해요. 그래, 오죽하면 저 아래 손은 안 가고 터져갖고
사람 해갖고 두 분 해서 그냥 따서 따냈어요. 그냥 그래갖고 또 좀 색깔이 나서 아 이었나 보다 가보면 또 터져 있고 또 터져 있고 이렇게 해갖고 저희는 평택에서 저희 체리 농가 중에서 그 열과 피해가 심해가지고 포크레인 파가지고 한 2톤 정도를 묻은 분이 있어요. 사람을 사서 그걸 다 묻은 분도 계세요. 그 정도로 올해 이 열과 피해가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안 터지는 것도 새가 다 먹더라고요. 평택에는 이 체리 농가들이 많잖아요. 32 농가가 지금 재배하고 있습니다. 근데 수확하는 농가는 열 가구에 지나지 않고 수확을 해도 아주 소량. 그거밖에 수확 못하는데 그래도 저희는 평소에 비해서 그래도 수확을 좀 잘하고 있는 편이라서 제가 우리 알이 좋아서 이렇게 선별하면서 아유 이거 누가 이렇게 농사를 잘 지었지 우리 아저씨한테 칭찬하면서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그래서 그냥 즐겁게 하고 있어요. 도와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아주 많이 완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큰 사이즈하고 작은 사이즈가 좀 섞여 있고 뚜껑 한번 열어봐 주시죠. 예, 이거는 거의 고르고 반사가 돼가지고 아 그렇죠. 예, 뚜껑을 열어놓으면 큰 사이즈는 얼마 차이? 3만원인가? 5천원 차이. 5천원 차이. 요거랑 요게 2kg라나? 1kg요. 1kg요. 요렇게 요건 조그만 사이즈. 네. 얘가 큰 사이즈죠? 예. 그날 네. 나무에 딸 때마다 조금씩 사이즈는 달라요. 아, 요게 솔직히. 이게 크네. 네. 작은 사이즈인데 2만원. 요쪽 거는 요거는 25,000원. 비교해 보면 확실히 큰 사이즈. 네, 사이즈가 나요. 요쪽 거는 요만하고 이쪽 거 2만원. 얘가 이제 1kg 2만원. 좀 되도록 큰 사이즈를 이게 더 좋네. 5,000원 더 주고 큰 사이즈를 오시는 분은 이제 전화로 구매하시는 분은 5,000원 차이라 그러면 그냥 2만원짜리 보내달라고 그러시는 분이 많은데 실제로 오셔서 구매하시는 분은 25,000원짜리를 많이 가져가셔요. 잼 시원한데 넣어야 되더라고요. 오봉 한7이 전화번호 010-3366-4698 입니다 오봉산 체리 농장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영상도 찍고 체리도 먹고 체리의 재배 과정 이런 거를 판매 과정 이런 거를 주인장으로부터 듣고 있습니다. 보기에는 굉장히 아름답고 이쁘고 아주 언매가 탐스러워 보이지만은 농장주는 이 아름다운 체리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땀을 흘렸고 마음고생도 많이 하고 나무들이 잘 죽고 참새 피해가 특히 많다고 합니다. 참새 그리고 까치나 뭐 죽박구리나 이런 새 피해도 굉장히 많이 입어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요. 또 비 피해로 인한 열가도 많이 발생을 돼가지고 이렇게 밑에 비닐을 씌워놓았죠. 비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비닐도 씌워놓고 그 모든 것이 그냥 노력 없이 이루어진 것 같지 않습니다.